배틀불의 전설이 전해져 오니 대강산 석회동굴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부산 도시철도를 타고 부산 국가지진공원 대강산 지진경주로 시간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사이버대 부산 디지털 대학으로 가실 분은 냉정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있습니다. 비상시 출입문 개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화재 등 비상시에는 출입문 오른쪽 의자 옆에 탁구가 밀고 손잡이를 앞으로 넣어 거기서 빠지면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동장의 안전은 오른쪽 손잡이를 화살표 한 번 더 잡으시고 양쪽 문을 옆으로 힘껏 밀며 열어둡니다. 열차가 출입장 안전에 대해서 출입문을 개방하고 하지 않으면 반대편 열차에 사상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철도 안전법에 위반된 유의식이 됩니다. 이번 역은 하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하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밝은 눈 안과병원으로 가실 분은 부암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열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는 곧바로 퓨메트로 콜센터 1544에 5005로 알려주시고 교통약속을 위하 역할으로 신속하게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고객은 택시 양식을 사용하시고 소비 지나를 기하주시고 열차가 역 사이에 정차하여 선로로 도피해야 할 때는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회관으로 가실 분은 2번 문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문양 축산물 종합 입구에서 폭포갈비로 가실 분은 문양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신광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이 닫힙니다. 설명 다시 돌아오고
is 대연. 대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이 닫힙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문화공간 홍보대사 배신욱입니다. 경성대 구경대역에 위로 퍼지는 맑고 고운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여러분이 한강변 중앙에 있는 건강기구 개방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재미와 건강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 역은 강성대 구경대, 강성대 구경대역입니다. 여성 아이병원으로 가실 때는 남천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이번역은 금년산, 금년산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금년산, 금년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좋은 강한병원 또는 좋은 강한병원 암센터로 가실 분은 금년산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상인들의 친절과 후한 음식도 느끼고 가세요.